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제는 월요일이 오는 게 좀 무서울 지경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좀 돌아보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암호화폐 시장, 채권 시장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꽤나 긴 일주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장시작 전에 작전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외신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글로벌 경제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연준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 대폭 인상하면서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며 주가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존스는 전일 대비 0.13% 빠졌고요. 나스닥은 1.43% 그리고 S&P 500이 0.22% 소폭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을 밑돌았고 올해 1월 고점 대비 무려 19.12% 하락한 수치인데요. 나스닥 지수 또한 이미 약세장에 진입해서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고점 대비 현재 33%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S&P 500도 지난주 1월 고점 대비 24%가량 하락하면서 기술적 베어마켓에 본격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미 상당 수준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경기 둔화 우려가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23일 열리는 미국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목하고 있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 상하원 청문회 출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22일에서 23일 이틀간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방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 예정인데요. 최근 FOMC에서 단행한 자이언트 스텝과 또 연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증시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서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약세장 진입과 또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미국 증시에 돈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이 EPFR 글로벌 데이터를 인용해서 6월 15일 기준으로 이전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에 148억 달러가 유입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입된 자금은 주로 기술과 소재, 또 의료 보건, 유틸리티 섹터로 들어갔고 반면에 에너지와 부동산, 그리고 금융 섹터에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기간 글로벌 증시에 유입된 총 자금이 166억 달러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인 마이클 하넷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과매도 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충격이 인플레이션 충격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증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S&P 500의 이번 약세장은 지금 레벨보다 18%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금년 10월 정도가 돼야 이번 조정장이 끝날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물가 폭등과 증시 폭락 속에 미국인들의 갑자기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이달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WFP는 미국인들이 외식과 휴가, 또 이발, 청소 등 이렇게 일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줄이는 추세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이 상품보다는 서비스 수요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과 외식과 같은 서비스 지출은 올해 초에 작년 대비 30% 올랐다가 현재 증가세가 절반으로 꺾인 상태입니다. 또 반면 상품 지출은 올해 초 지난해 대비 10% 증가했고 6월에도 9%대 증가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의 한 살롱 관계자는 이 전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20% 떨어졌고 또 평균 팁도 10%가량 떨어졌다면서 손님들이 대려 미안하다라고 사과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항공 여행 예약 사이트인 카야크에 따르면 미국 내 항공편 검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도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현재 저소득층과 부유층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이클래스가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최근 4주에서 6주 동안 서비스 소비를 줄인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저소득층이겠지만 이 고소득층도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분기에 가계 재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이 3조 달러 규모의 주가 폭락 영향이 크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에는 이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이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이 18,000달러 아래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가상자산의 전체 시총이 7개월 만에 70%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하고도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일 대비 7%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다시 2만 달러대를 일시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16% 올라주면서 다시 1,100불대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9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약세장이 지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가 붕괴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017년 강세장 사이클 당시 최고점인 19,000달러를 뚫고 내려왔다면서 12년의 역사 거래를 통틀어서 전 강세장의 고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CNBC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금리 인상 등 이 거시경제 침체 압박이 가상화폐 시장 폭락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를 회복해줬던 가장 큰 이유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는 암호화폐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어제 오전에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원화로는 약 2조 원 달러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10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한 바이낸스의 지갑에는 현재는 35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해당 지갑은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 지갑 안에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지금까지 채굴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저점 매입에 돌아간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몰려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일시적으로 반등에 성공해 주었습니다. 한순간에 18,000달러 아래까지 뚫고 내려갔던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NBC 프로그램인 크립토 트레이더의 호스트인 란 노이너는 셀시우스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셀시우스의 청산 가격을 13,600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시우스는 2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규모가 2억 달러 정도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8,0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담보 비율이 197.79%로 나왔고 청산 가격은 13,000달러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아담백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지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청산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한편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은 비트코인의 거대 플레이어들은 청산하지 않았다면서 비트코인의 가장 익스포저가 큰 셀시우스들은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을 가격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런 회사들을 말살한 이후에 급반등할 수 있을 것이며 예전에도 그러한 상황이 늘 연출이 되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락장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폭락장이 아닌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하락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그리고 암호화폐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외신과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장 또 잘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수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저희가 맞이해서 작전을 좀 짜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 사실 지난주 시장을 보면 그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먼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좀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약세장인가요? 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약세장 전고점 대비해서 그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통상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역시 코스닥 전 고점 대비해서 20% 전년에 있었죠? 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배경은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표, 미국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4월 달에 8.3%의 월간 증가율. 하지만 6월 중순에 발표된 5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더 상승률이 높아진 8.6%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FOMC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사실상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연일 급락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됐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좋다. 그런데 네. 혹여나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올리다 보면 경기 둔화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국제 유가. 120달러를 넘어섰었던 국제 유가가 이제 110달러대로 내려앉아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지난 주말에는 6% 이상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혹여나 있을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 시장의 화두, 지지난주 시장의 화두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난주 시장의 화두가 FOMC의 자이언트 스텝이었다라면 이번 주 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경기 둔화, 이를 더 넘어서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염두해 봐야 되겠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FOMC에서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기존 50BP라는 부분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또 한 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부분. 7월 24일, 25일 열리게 될 7월 FOMC에서 과연 빅스텝인 50BP 상승에서 머물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난 6월과 같이 엊그저께와 같았었던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의회청문회에서 이 부분 상당 부분 시장 내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때까지 FOMC 그리고 미 연준의 행보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명한 것 있습니다. 시장과 미리 소통을 해왔다라는 부분 미리 한두 달 전에는 시장에 조금씩 힌트를 줘오면서 그 충격을 가능한 줄이라는 그런 노력을 해왔었다라는 점. 사실상 지난주 시장이 3%가 넘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4%가 넘는 급락을 보였던 가장 큰 배경.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향후 2, 3개월 정도는 빅스텝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의 수준은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시장의 쇼크였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절실한, 가장 애타게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생산자 물가 지표랄지 소비자 물가 지표랄지 인플레이션 지표를 꼭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된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해안, 투자 전략에 대한 해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두 가지 투자 심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찾기에 시장은 상당히 바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빈틈을 노리려는 그런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번 7월 초부터 있게 될 2분기 실적 시즌 진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내가 팔았을 때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팔았을 때 과연 내가 가진 주식에 매도를 함에 있어서 실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분명히 우리 투자자들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보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급격하게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매력 찾기에 급급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시장 상황,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정말로 저평가된 주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 나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준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과연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반등 트리거, 소위 말하는 반등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반등 모멘텀이 나타난다라면 어떤 쪽에서 나타나게 될까? 이 부분을 찾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미리 이 부분을 선점해 놓으시는 전략도 유효한 전략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G2,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꼭 먼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마침 엊그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신정부 출범과 맞물리는 신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는 대다수 철폐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 규제 두 개를 철폐하고 규제 하나를 신설한다.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을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점차 인플레이션을 최대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그 투자 심리의 변화를 적절하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매우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찾기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다라면 지금 상황 사실상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는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많이 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혹여나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로 갈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 원자재 구조주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수혜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는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피해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원자재주가 사실 투자 심리가 오락가락하게 되는데 네. 이번 주 다음 주 사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어떤 방향으로 투자 심리가 전개되는지 이 부분 꼭 예의주시하시면서 원자재주와 관련된 업종군들 인플레이션 해지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피해주냐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약세장,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장, 뭐 우리나라장 할 것 없이 모두 약세장에 좀 진입을 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의 포인트를 짚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등 모멘텀 찾기가 또 시작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이제 정말 기계적으로 이 종목이 인플레이션 수혜주일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세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된 만큼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2400선까지 내주는 네.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기축통화국 미국이야 뭐 저희를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집중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예,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 달러화가 강세란 이야기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통상적으로 세 가지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수입 물가의 상승은 결국은 우리 실생활에 연관이 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오히려 더 부담을 배가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우려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다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원화의 약세가 아닌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것이다라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서 미국 시민들의 구매력 상승 부분을 우리가 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미국에서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 소비자 심리의 변화 부분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 역시 수출 시황에 그다지 청사진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되는 순매도 양상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 2조 원에 가까운 물량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순매도가 1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순매도 50%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분은 뭐 그냥 삼성전자 이 자체를 판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이머징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앞으로 외국인들 리턴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을까? 사실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네. 이런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가장 배경은 통화 정책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추후에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연결고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긴축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 유출 수급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의 수급을 기대할 만한 수급은 기관 수급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얘기고 이 이야기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점. 이런 연결고리를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다음 히든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곧 일어날 것이다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이렇죠. 1.75로 지금 금리 상단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은금통위가 만약에 이번에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하고 7월 24, 25에 열리게 되는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하게 된다는 말 그대로 7월 말에 역전이 되게 되는 그런 현상. 우리가 이번에 빅스텝을 하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하게 된다면 이 역시 7월 달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시장에서 이를 놓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역전이 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물가에는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우리 통화당국은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요. 이 역시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무조건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상당 부분 부담 내지는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단순하게 환율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이를 또 이제 그 빅스텝 이상을 계속 갖고 가기에는 좀 경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통화 당국의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과거 경험치를 살펴보면 한미 간 금리 역전 시장이 사실상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 세 차례 중에서 세 차례 모두 이제 그 사실상 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외국인 수급은 개선된 상황들이 나타났었다. 네. 다만 증권 시장에서는 소액 유출이 되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다수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상황들 결국 이렇습니다. 금리 역전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 최악 상황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최악을 벗어나는 최악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이를 계속 이제 좀 극복을 해보면서 나가야 될 텐데 최악의 상황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해서 1,300원을 넘어서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가 되게 되면서 이번 이제 그 6월 20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우리나라 6월 달 20일까지의 수출입 수지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부분 역시 그다지 긍정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다가 경상수지마저도 그 흑자가 둔화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면 이런 악순환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사실상 상당히 깊은 고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뭐 오늘장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시장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주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굉장히 중요한 지표 내일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가 수출입 그 수지가 무역 수지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에서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5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 그다음에 미국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중심점의 이동이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경기 둔화해진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분명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경기 둔화로 가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 내지는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업종군은 바로 원자재 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자재 주에 대한 어떤 나의 투자 방향의 중심점을 꼭 잡아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접근하신다 치면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 밸류에이션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과연 바로 엔데믹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모멘텀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결국 엔데믹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여기에 여름철 계절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반등 모멘텀 관련해서 신정부의 출범, 허니문 피리어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있다. 그 규제가 서서히 이제 전환이 되어지면서 옛것, 옛것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자력 발전군이 당연히 그런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군이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되니까요. 규제 완화, 조세 감면, 그리고 정책이 예전 것이 다시 복구되어지는 그런 관련 업종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나의 포트폴리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수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작전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에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신용계좌만 약 4,600억 원이 청산되는 공포 구간을 경험했다라는 이슈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신용계좌를 쓰시는 투자자분들, 이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른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엄청난 좀 공포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한 주였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긴축과 지금 이제 침체의 어떤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각국의 연쇄적인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자이언트 스텝 여파로 좀 인상폭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높습니다. 결국 이제 비용의 부담이 소비로 좀 줄 것이다. 결국 이래서 이런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라는 좀 이런 염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뭐 유가 전망 관련돼서 좀 분석들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침체 확률이 85%에 이른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는 1860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예탁금이 지금 한 20조 정도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감소율보다는 예탁금 감소율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수급으로 좀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 전환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좀 사실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좀 몇 가지 매도 진정의 요인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 스위스 프랑 강세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한 점, 그리고 1300원대에서는 좀 단고의 개입과 맞물려서 좀 방어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외환거래 시장이 지금 새벽 2시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장기적인 좀 단계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환율을 잡아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큰 구간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이 하루에 뭐 4,600억씩 좀 쏟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 다만 좀 반복된 재료에 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니 굉장히 힘든 한 주였다.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기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반등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지난 16일에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 그리고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은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 방향성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주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략 산업 지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가 좀 경제 운용에 대한 비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유를 좀 기조화해 좀 민간이 주도하는 점 혁신을 좀 기조하는 점에서 봤을 때 전략 산업과 신사업에 대한 집중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이런 좀 증시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좀 확인해야 할 좀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세금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세를 최고 세율 22%까지 좀 인하하겠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국회를 좀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통과 여부와는 좀 무관하게 기업을 좀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가 좀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토대로 좀 주요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어떤 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변화가 없지만, 대기업에 한해서는 지금 한 8에서 12%까지 상향하는 부분들, 대기업의 어떤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임을 좀 가르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혁신인데요. 뭐 규제혁신, 네,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좀 IT 기반의 금융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에 대한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첨단 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업종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우주, 로봇, AI 테마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친환경에서도 원전을 플러스 이제 순환경제로 해서 뭐 폐배터리, 뭐 폐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반기 때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새 정부 지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좀 정확한 리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돼서 정책 수혜주로 앞으로 반등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키워드 위주로 좀 짚어봤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주 나왔고요. AI, 로봇,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키워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FP님, 오늘장 전략과 더불어서 이번 주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시죠. 예,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리는 이미 올렸죠. 금리에 따라서 뭐 경제 침체 얘기는 경제 침체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자연 스텝 이후에 각국의 인상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러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그만큼 더 올린다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결국 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금 어쨌든 좀 시장에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관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 환율 같은 경우는 1293원을 연중 고점을 갱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큼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신용잔고 급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 16일 이틀간 거의 약 9천억 정도가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물 부담을 좀 덜어내야 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따라서 코스닥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 종목들의 좀 수급 추세 변화가 좀 면밀하게 관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가상화폐가 좀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가상화폐 이슈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초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중장기 추세가 좀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좀 실적 전망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LPG 생산 지연설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그리고 주간 증시까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시황센터 통해서도 전달을 좀 해드렸지만, 주말 사이에 또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쪽과 관련돼서 포인트 짚어볼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을 반영하는 점을 최근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위험 자산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부각이 되다 보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말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 막바지에는 그래도 가격을 회복하고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그래도 뭐 천대를 다시금 돌파 안착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각 자산별로 특히 위험 자산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 시장의 반등 요인,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인플레이션에 타겟한 명확한 그런 코멘트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확보되었을 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지금의 말씀드리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격대를 철저히 지키면서 조금 시장 변동성을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 유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경기 침체 요인으로 다시금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는 아직은 보수 대응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때 진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업종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그 코스데이라고 해서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저번 분기 대비 70% 증가한 9,400억 원을 예상을 했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저번 분기 대비 소폭 축소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가 인상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매출에 대한 판매 부분 자체는 계속 이어지는 측면, 구체적으로는 저번 분기 대비 30%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매출 볼륨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LNF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각 측면이 이슈가 됐었는데 뭐 유상증자라든지 교환사채도 고려를 했지만 이 부분은 자본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 일단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매각 측면에서 최저할인율 2.8%를 적용해서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주 측면에서는 크게 희석 요인이 없었다는 점 한 번 더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9조 원대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조 원대 수준 같은 경우는 실적을 이제 반영해 나가는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 하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종목 같은 경우가 한 10%대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는 LNF 같은 경우에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우선적으로 가격 접근은 24만 6천 원대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릴 부분 자체는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군에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업종이고 이 업종 중에서 LNF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은 9조 원대 수준, 10% 정도 조정, 즉 8조 원대 수준에서는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편하게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별주 같은 경우 종목의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 가격 접근은 24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LNF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가격대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장 리뷰를 좀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가 이번 주까지 영향을 좀 미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앞서실 텐데 시장 주요 체크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기보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시장 반등 시에는 낙폭 과대주, 즉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기준에서는 가깝게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 종목들 중에서 수급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중에서는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가 된다든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외국인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의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6거래일 정도 연속 매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 전기료 인상을 반영해 나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할인이 동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할인폭이 더 큰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격만 본다면 2만 2천 원대 이하에서는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료 인상이 단행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적자 부분의 그 감소폭을 빠르게 주가로 먼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점은 기억을 해놓으시고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의 그 초입 단계에서 주가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체크를 해본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한국전력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미국의 선물 각각 다우 기준으로는 한 0.4% 상승, 나스닥 기준으로는 1%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개별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선물을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종목을 매도하기보다 한 단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휴장, 그 뒤를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그 매수 같은 경우도 이 상승을 보고 급하게 진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의장 관련한 청문회도 예정이 되고 그 부분에서 시장의 낙폭 확대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낙폭이 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는 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뚜렷하게 그 시장의 변동 요인은 없고요. 그 시장의 변동 요인이라고 하면은 그 매크로 이슈 부분인데 현재적으로 유가가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단편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한 번 더 확인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하락 자체도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 즉 뭐 2,400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비록 싼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는 그 할인 요소를 계속 반영하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오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대응 전략 모두 세워봐 드렸는데요. 장 중에 그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 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전남권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22도, 인천과 수원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30도, 대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의 한낮 기온 강릉 27도, 울진 2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전주 32도, 부산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중부 서해안과 전라 해안의 섬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장마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